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바다 서해. 서해는 언제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문이었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한반도를 채워주었습니다.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서해와 북방 한계선은 첨예한 대립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. 70년 전 서해의 평화,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? 안타깝게도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새 역사는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은 14선언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. 서해를 대립의 바다가 아닌 공동 번영과 화해의 바다로 만드는 것입니다. 군사적 시각으로만 보아오던 서해를 더욱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서해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? 서해 평화의 역사, 바로 지금,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.